남자들도 굉장히 좋아해. 지금 사도 저는 괜찮은. 비빌 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X밥이다 이런. 그 가방 하나 때문에 그 여성이 더 만나보고 싶어질 것 같아. 정말 예상 밖이다 이거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서입니다. 안녕하세요, 핫바입니다. 네, 오늘 특별 네. 게스트로 핫바님을 모셨는데요. 네. 저를 여기 왜 부르셨죠? 핫바님이 이제 명품을 되게 잘 아시고 또 많이 구매를 하시잖아요. 제 전문이죠, 명품은. 그렇죠. 네. 네. 저는 명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제 구매를 몇 번 해본 적도 없거든요. 근데 요새 스터시 컨텐츠 제가 자주 보거든요. 프라다나 뭐 마인세르 다양한 컨텐츠 하시던데 명품 관련된. 그게 다예요. 그 두세 개. 아, 네네네. 근데 이제 여자들이 명품백을 네. 또 특히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죠. 남자는 시계, 차, 여자는 명품백. 백을 살 때도 너무 종류가 다양해서 뭘 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오늘 컨텐츠가 핫바님이 남자의 입장으로서 내 여자친구가 아니면 이제 썸녀? 이 명품백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게 뭘까? 아, 내가 드는 게 아니고? 네, 남자 입장으로 여자가. 그래서 오늘은 여자 명품백 이상형 월드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밌겠네요. 한번 해보시죠. 고! 둘 다 떨어뜨릴 수도 있나요? 안 됩니다. 아, 무조건 둘 중 하나만? 네. 저는 사실 오늘 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루이비통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루이비통은 너무 화려해. 일단 컬러도 민트 컬러이고 그리고 위에 그 비통 그것도 너무 무지개 컬러이고 좀 더 무난한 컬러 백로랑 컨셉백. 저도 딱 보자마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서 씨는 머리도 보라색이고 되게 화려한 거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명품을 많이 살 수가 없으니까 여기저기에다가 다 맬 수 있는 하나 사면은 꽁을 뺄 수 있는 네. 그래서 민트 색깔 사면 이거는 아 그쵸 그쵸 네, 뭐 한 두세 번 들면 맨날 뭐 똑같은 거 되네 하고 매치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 생로랑 선셋백 합시다. 델보백 펜디 카나이. 수도씨 델보 아세요? 델보라는 브랜드? 델보는 이제 벨기에 명품 브랜드인데 국내에는 이제 갤러리아에 입점되어 있어요. 굉장히 가죽도 좋고 정말 괜찮은 명품이에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국내에서 이름 알리기 시작한 거는 전지현 씨가 별그대에서 델보백을 착용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셀럽들한테 사랑을 받는 브랜드가 됐는데 저는 이제 델보 가방은 아직 안 사봤지만 지갑은 제가 경험을 해봤거든요. 정말 만족스러워요. 가격대도 명품들이 워낙 다양하지만 엄청 비싼 정도까지는 아니야. 이 정도 백이면 한 3,400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뭐 부담 가는 명품도 아니고 사실 요새 명품 가격이 너무 올라서 막 진짜 샤넬이나 디올, 에르메스 뭐 이런 거 사려면 500, 600, 700 막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그나마 좀 접근하기도 쉽고 그리고 이런 백에 가장 큰 메리트는 희소성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대중적이지 않고 나만 알고 싶은 그런 맛집들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브랜드인 것 같아요. 청담동 언니들이 들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인 느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델보. 저는 바로 디올. 네. 저도 바로 디올. 사실 이 새들백 같은 경우는 네. 남자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네. 같이 낼 수 있어. 나도 좀 매보자.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새들백. 그 오블리크 로고는 사실 저희 그 스트릿 문화를 좋아하는 써시도 운동화 되게 좋아하잖아요. 에어디올에서 또 이 오블리크 로고가 레전드를 장식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스트릿 패션 좋아하는 분들은 이 로고 또한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건 무조건 답정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끌로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끌로에 아는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브랜드 같은 거 잘 모르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봤을 때는 약간 보세 쇼핑몰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백 이미지이기도 해요. 다양한 브랜드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이미지고 많이 보기도 했던 것 같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뭐 10만원대 아니면 몇만원대 이런 가방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 예쁘네. 끌로에가? 네. 끌로에가 끌려요? 네. 힙합을 좋아하다 보니까 끌로에가 끌려요? 끌로에가 끌려요? 이걸 세델백으로? 아 둘 다 셀린이구나. 그냥 딱 디자인만 보고 고를 수 있겠네요. 브랜드 히스토리 이런 거 다 빼고. 아 어렵다 이거. 저는 럭이지. 이유는요? 그냥 예뻐요. 저는 예뻐. 네. 러기지가 더 저도 그런 러기지요. 러기지가 좀 더 뭔가 여성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벨트백은 좀 더 캐주얼한 느낌이 들어서 러기지로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그쵸 이거는 뭐 닭오 아닌가요? 네 닭 샤넬인데 구찌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너무 핫했어갖고 지금은 약간 너무 시들어진 느낌. 약간 우리나라가 또 유행이 민감하잖아요. 뭐 하나 이렇게 잘 되면은 다 그거에 몰리고. 근데 이 샤넬 같은 경우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년 후에도 꾸준히 정상에 있을 만한 브랜드여서 샤넬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죠. 샤넬로 갑시다 우리는. 소재가 약간 스웨이드 이런 건가?
건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구찌로 할게요. 우리가 이전에는 구찌를 신나게 깠지만 상대가 마르니니까 사실 뭐 마르니도 좋은 브랜드이긴 하지만 소재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여름이잖아요. 뭔가 좀 더워 보이는 느낌? 구찌 실비백은 스테디셀러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옛날에 나온 디자인이긴 하지만 지금 사도 저는 괜찮은 가방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 맞아. 아 이거는 뭐 이것도 뭐 사실 이거 나중에 우승 샤넬 대 샤넬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에르메스가 나오려나? 샤넬 클래식 같은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질리지 않고 나중에 딸한테 물려줘도 촌스럽지 않다라는 소리 들을 수 있는 그런 가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 근데 루이비통 예쁜 가방이 참 많은데 왜 저 가방을 넣었을까? 스트랩이 왜 저렇게 스트랩이 그 삼촌들이 멜 것 같은 벨트. 이건 아무리 제가 루이비통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두 개만 놓고 봤을 때는 생로랑 그 약간 이 사진 배경 때문에 뭔가 루이비통이 가품 같은 느낌이 들어요. 모델분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배경이나 전체적인 그런 느낌. 10년 전 맞아. 느낌. 생로랑 지금 루이비통이 너네가 감히 날 무시하고 형 데리고 온 느낌이에요. 지금 얘는 좀 포스가 있네요. 이거 보니까 역시 루이비통이구나. 발렌티노 스터드백은 사실 너무 이 스터드가 주는 이미지가 강해서 옛날 느낌. 옛날 느낌. 루이비통 갑시다. 저는 잘을 몰랐거든요. 여성분들이 펜디 피카보백을 되게 선호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고 있는 건 펜디의 약간 스테디셀러구나 그런 거 알 수 있었는데 현재 디자이너 김예김 씨의 김존스 형. 존스 형님? 네, 존스 형님이 디올 남성 크리에이터로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성 펜디로 가세요. 뜨겠네요. 존스 형의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콜라보? 콜라보를 또 굉장히 많이 하시기 때문에 팬디에서도 아마 다양한 콜라보를 보여주지 않을까. 팬디 지방시가방 같은 경우는 모델도 그렇고 약간 남자 느낌 나지 않아요? 서류가방 같은 느낌? 만약에 여성분이 이 지방시 호라이즌 백을 들고 있다 하면은 똑똑하신 엘리트일 것 같아요. 약간 변호사라든지. 맞아. 그래서 저는 루이비통.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약간 미우미우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핑크핑크 해갖고 20대 초반인 친구들이 좀 매야 될 것 같은 느낌? 셀린드 클래식 박스는 심플함에 딱 정점인 것 같은 느낌? 저는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셀린이 더 낫지 않을까. 지방시끼리 만났네요. 지방시도 사실 요새 디자이너 바뀌었어요. 매튜 윌리엄스 롤러코스터 벨트 디자인 하신 분인데 지방시도 올라온 듯한 느낌이긴 해요. 안티고나 또 예전부터 나왔던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도라 같은 경우는 정말 저는 오래전부터 봤던 디자인이기도 해서 조금 유행이 지난가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안티고나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발렌시아가 이 가방 같은 경우는 10년 전? 약간 너무 올드해 보이는 느낌? 명품이라는 게 예전에는 유행이 없었는데 요새는 또 명품이 유행을 많이 타더라고요. 옛날 같았으면 고테아비네타 너무 올드하다? 올드하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번에 확 바뀌었잖아요. 그쵸, 디자이너도 바뀌었죠. 네, 인식이 바뀌어서 고테아비네타? 저는 로에베. 저도 저 로에베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쁘고 잘해. 제가 로에베 이 퍼즐백은 착용을 안 해봤지만 안톤백을 한때 잘 냈었는데 가죽도 일단 너무 좋고 로에베가 또 가죽 좋기로 유명하죠. 그쵸. 로에베 가방 하나는 꼭 사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컬러가 근본 컬러잖아요. 로에베 근본 컬러. 그쵸 그쵸. 왼쪽. 이거는 비빌 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요? 발렌시아가는? 네? 발렌시아가는 약간 X밥이다 이런 건가요? 저 무슨 브랜드라고 얘기 안 했는데요? 그렇죠. 그럼 뭐 어떤 게 비비게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이 가방 브랜드보다는 가방만 이렇게 두고 봤을 때 당연히 레이디백이지 않나. 그쵸. 우리가 지금 컨텐츠 이름이 여자가 들었으면 하는 가방이잖아. 근데 이름 자체도 레이디백이잖아. 이거는 뭐 이길 수가 없지 사실. 근본. 제가 알기로는 많은 여성분들의 위시리스트에 있는 가방 중에 하나입니다. 제 리스트도 있습니다. 갑시다. 16강. 팬디 갑시다. 디올. 또 디올 골라도 돼요? 네. 디올. 아까 그 델보백 그렇게 좋다고 하셨는데 네. 델보백이겠죠? 아니 델보도 좋지만 네. 제가 매는 게 아니고 여자친구, 썸녀잖아요. 이런 소리 들었습니다. 여자친구나 사랑하는 와이프한테 선물 뭐 사야지? 하면은 100이면 100 샤넬을 사라. 절대 실패할 수 없는 브랜드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델보를 아무리 제가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샤넬. 샤넬이 하나 더 있었고 이 로에베도 사실 남자친구가 들어도 괜찮거든요. 근데 물론 남자분들도 샤넬백을 드는 분들도 있긴 있지만 그렇죠. 여자친구라고 제 욕심으로는 솔직히 나도 그래도 한번 들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로에베를 택하고 싶지만 여자라면 그래도 샤넬이지 않을까. 여자친구 딱 메고 나왔을 때 어떤 게 더? 가방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하면은 네. 로에베를
선택을 하고 싶은데 근데 만약에 가방이 하나밖에 없다면 샤넬을 딱 그니까 여자친구가 메고 나왔는데 어떤 게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로에베요. 오~ 뭔가 얘 봐라 로에베를 들어? 그 여성분이 더 뭔가 스타일리시해 보일 것 같아. 뭔가 좀 아는 애구나? 샤넬은 사실 너무 대중적이기도 하고 너무 유명하니까 그럼 로에베입니까? 네, 로에베를 그럼 고를게요. 아, 로에베로요? 네. 오, 네, 알겠습니다. 구찌가 더 이뻐 보여, 솔직히. 저도. 구찌. 셀린. 제가 또 요새 셀린에 꽂혔거든요. 디자인이 되게 비슷하다. 루이비통? 생로랑은 20대 분들이 많이 맬 것 같은 느낌? 저는 아무래도 이제 30대 중반이다 보니까. 자, 이제 8가. 근데 저 아까 솔직히 샤넬 고르려고 했거든요. 로에베 대 샤넬. 네. 근데 스더 씨가 딱 그 얘기를 하면서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상황을 진짜 머릿속에서 생각해보니까 네. 내가 만약에 소개팅 자리 근데 상대 여성이 그 가방을 메고 와. 그 가방 하나 때문에 그 여성이 더 만나보고 싶어질 것 같아. 오. 다음날 다음 날은 뭐 입고 나올까? 다음 날은 뭘 들고 나올까? 약간 더 궁금해질 것 같아. 왜냐면은 수도 씨도 그런가요? 저희가 그래도 둘 다 패션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옷을 일반인들보다는 좀 더 좋아하는 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성을 볼 때도 약간 좀 스타일을 많이 보지 않아요? 외모보다는? 맞다고 해줘요. 네, 뭐가 돼?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그렇지 않아요? 네. 물론 이쁘고 잘생기면 좋겠지만 외모보다는 더 꾸밀 줄 아는 사람, 과하게 꾸민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옷을 좀 예쁘게 잘 입는 사람, 그런 사람 보면은 눈이 한 번 더 가고 맞아, 더 매력적으로 훨씬. 그래서 뭔가 저는 로에베를 선택을 하고 싶어요. 셀린? 루이비통 좀 너무 흔하고 물론 셀린도 되게 다양한 여성분들이 좋아하지만 셀린? 강력한 우승후보다 아이언맨이랑 헐크랑 약간 붙은 느낌? 스더 씨는요? 두 개 다 제가 너무 갖고 싶은 가방이라서 둘 중 하나만 살 수 있다. 뭘 사시겠어요? 하나만 살 수 있다면 저는 샤넬이요. 디올 사들백은 아무 때나 살 수 있는데 저 샤넬 클래식은 아무 때나 못 사잖아요. 샤넬을 사서 팔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세드를 할게요. 어렵다. 8강부터 진짜 어렵네. 근데 저는 디올 할게요. 4강이구나 지금. 이제 4강. 여자라면은 로에베는 소화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 디올? 샤넬 다 떨어졌어요? 네. 디올. 잠시만, 디올 대 디올이야? 아니 이게 정말 예상 밖이다 이거는. 무조건 샤넬백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샤넬이 있거나 아니면 에르메스도 지금 없었고 근데 이거는 약간 스타일에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새들백은 좀 캐주얼한 매력 있고 레이디백은 포멀하거나 좀 더 꾸몄을 때. 이 언니 얼굴을 가리고 가방만 딱 봤을 때. 근데 사실 이 언니가 또 너무 세. 보통은 이 가방을 막 원피스 이런 데다가 많이 드시는데 믹스매치가 되게 멋있네요. 맞아. 그러니까. 포기하면 안 돼요? 그 정도예요? 레이디! 디올 레이디백이 무슨 진짜 의외인 것 같아요. 저는 핫바님이 좀 네. 평소에 스트릿한 느낌을 네. 좋아하셔서 그런 식으로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네요. 이 언니가 언니도 한몫 하셨고 제 취향은 솔직히 아니지만 굳이 유행도 안 따지고 오래오래 멜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워낙 예쁜 것 같아요, 가방 자체가. 재밌네요, 이거 이상형 월드컵이. 나중에 그것도 한번 해보시죠, 제 채널에서 운동화로. 이번엔 반대로 남자친구 또는 썸남이 신고 나왔으면 하는 운동화. 좋아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네. 핫바님하고 같이 여자 명품백 이상형 월드컵을 한번 해봤는데요. 너무 어려웠어요. 네, 정말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영상을 보신 많은 여성분들에게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해주실 것 같아요. 디올 레이디백 정도면은 우승 정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해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실지 진짜 궁금해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핫바님 채널에서 또 2탄 준비할 테니까 많이 놀러와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